공부를. 자, 안녕하세요. 자, 요번에 제가 굉장히 많은 개체들이 부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진짜 귀여운 베이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레몬프로스트 있죠? 레몬프로스트가 요번에 실패를 해서 짬레몬이라고 해서 짬몬, 바로 짬몬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여기 안에 있습니다. 짜잔. 우와, 여러분들 진짜 짱 귀엽죠?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친구가 슈아텐이고요. 이 친구는 바로 썬글로우입니다. 지금 부화한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조금 아직 아장아장한데요. 굉장히 귀엽죠? 자, 우리 친구들 귀뚜라미 먹을라나 모르겠네요. 지금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친구들이 지금 겁을 먹었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줘볼게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네요. 자, 우선은 그렇다 치고, 자, 우리 썬글로우도 왔어요. 오, 이거 봐봐. 오, 어떻게 너무 귀여워요. 지금 만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짜잔, 여기 갤럭시가 왔습니다. 우, 야, 잠깐만 일로 와봐. 이 친구를, 오, 야야, 스노우랩터는 조금 많이 먹어서 좀 키가 커가지고, 오, 나와. 자, 이 친구는 스노우랩터예요. 짜잔, 안녕. 그래도 이 친구도 여리여리한 아직 애기고요. 굉장히 귀여운 친구죠. 자, 스노우랩터는 잠깐 여기 빼놔야겠다. 오, 야야, 오, 이렇게 빨라 얘. 자, 우리 갤럭시 친구는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한 마리밖에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자, 굉장히 이쁘죠? 우리 여성분들이나 우리 남학생 친구들 모두,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스노우랩터도 짱짱 이뻐요. 너무 빨라서 지금 못 꺼내겠어.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앞에 설명드렸듯이 바로 레몬 짬몬 있죠? 레몬 짬몬, 짜잔, 이 친구가 바로 짬몬입니다. 지금 사이즈는 좀 작아서 그렇지만 나중에 커지면 굉장히 레몬처럼 많이 이뻐지긴 하는데, 레몬 수컷과 레몬 암컷을 붙였지만 이게 레몬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됐어요. 자, 이 친구가 짬몬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짬몬이에요. 어떡해, 너무 귀여워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슈퍼탱 친구들인데 굉장히 이쁘다는 거. 자, 지금 많은 부화를 못했고 제가 아는 분들한테 입양을 해오긴 하는데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키우고 싶다면 얼른 우리 곤충하모니에 오시면 됩니다. 우리 오픈 기념으로 거의 20% 할인을 해드리거든요. 기회가 없어요. 자, 이럴 때 데려가셔야죠. 자, 썬글로우는 두 마리가 있는데, 오! 뭐야, 아까 귀뚜라미 세 마리 넣어놨잖아요. 지금 벌써 한 마리밖에 안 남았어. 자, 이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사육 방법 세팅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처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바로 사육장인데요. 자, 이렇게 작고 가격이 저렴한 리빙 박스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낮고 넓은 사육장인데요, 여긴 한두 마리 정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거 있죠? 아, 베이비 합사해도 되나요? 네, 당연히 됩니다. 베이비 땐 합사가 가능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대신에 커졌을 때는 개별 사육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는 브리딩 박스인데요, 브리딩 박스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이거 세제 품이니까 안 뜯었어요. 지금 여기에 손잡이가 있어서 여기에 먹이를 쏙 넣어도 되고, 지금 디자인도 굉장히 이쁩니다. 여기도 굉장히 낮고 넓어서 레오파드 개코 키우는 데 적합하고요. 대신에 리빙박스나 이렇게 플라스틱 사육장들은 깔끔하고 가격도 싸고 좋지만 전기장판을 써줘야 된다는 약간 단점이 있어요.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조금 고급 사육장인데요, 이거는 레오파드 개코 전용 사육장입니다. 여기에 이제 자동 온도 조절 센서가 있어가지고 온도를 설정해 놓고 세트 누르면 이게 아예 센서가 온도를 자동적으로 읽고 온도를 높였다 낮췄다 해주는 건데요, 이 사육장은 저희 곤충하모니에서만 팔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에 필름미터가 들어있고요, 전기 요금이 거의 안 나옵니다. 진짜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육장에 조금 가격이 있지만 이 렉사라는 사육장을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렉사 사육장 그리고 여기 리빙박스나 플라스틱 사육장 세팅법은 똑같기 때문에 간편하게 우리 잘 보이는 우리 리빙박스에 세팅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사육 세팅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바로 키친타올이죠. 바닥에는 키친타올이나 신문지를 한 장 정도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여기 전기장판이 겹치는 부분이 핫존, 안 겹치는 부분이 쿨존인데 이 두 가지를 나눠주는 이유는 이 친구들이 춥거나 더울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체온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번식은신처는 바로 전기장판 있는 쪽, 그리고 먹이그릇과 습식은신처는 쿨존 쪽에 두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물그릇은 사실 이쪽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물 먹이 그릇, 밀원 그릇이랑 습식 은신처가 핫존에 있게 되면 뜨거워지면서 습기가 사육장에 가득 물방울이 맺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놓는 게 좋아요. 이게 세팅이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리고 여기 습식 은신처 안에는 코코피트 또는 수태로 세팅을 해주시면 애들이 안에 들어가서 탈피할 때 습도 유지를 자기가 스스로 하는데요. 물그릇은 사실 필요성에 따라 여러분들이 뭐 어디 놀러 간다 할 때 장기적으로 자리를 비울 때에는 이렇게 물그릇이 하나 있는 게 좋습니다. 먹이는 하루에 한 번, 그리고 물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분무기로 샥샥샥 뿌려주면 되고요. 물방울이 맺히게 되면 물방울을 핥아먹으면서 지냅니다. 자, 먹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밀엄 그리고 귀뚜라미인데요. 사실 귀뚜라미를 더 선호하고요.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PCV라는 우리 종합영양제가 있고, 이거 말고도 다른 칼슘제, 뭐 광합성 P9, 엑스테라 칼슘 D3 포함되어 있는 거, 그리고 그냥 일반 칼슘제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가격이 조금 더 비싸도 PCV를 굉장히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꾸며진 사육장 안에 제가 한번 갤러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갤루기, 안녕 갤루기. 우와, 스노우랩터 짱빨로. 자, 갤루기랑 스노우랩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렇게 넣고 물 주고 밥 주고 물방울 이렇게 맺히게 물 핥아먹을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제 전기장판을 쓰면요 사실 온도 조절이, 전기장판을 쓰면은 이렇게 해놓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여기에서 뚜껑을 닫고 담요를 축 늘어지게 덮어주셔야 여기 부분이 이제 온도가 30도가 넘어가게 유지가 될 겁니다. 전기장판만 깔아준다고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집안마다 온도 습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마다, 자기 집마다 특색에 따라 세팅을 조금씩 바꿔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넓으면요 사실 두 마리까지 키우는데 문제가 없고, 한 쌍이라면 산란 받는데도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커졌을 때는 개별 세팅하는 것을 더 추천드릴게요. 자, 우리 애기들이 지금 목 좀 축이고 푹 좀 재워야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오는데, 농장에서 가지고 오는데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배고프니까 밥은 먹고 자야죠. 그렇죠? 밥은 먹고 자야죠. 그렇죠? 자, 저는 처음에 귀뚜라미를 좀 줘요. 왜냐면은 우리 애기들이 밀엄을 주면 처음에 좀 부담감을 갖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귀뚜라미를 줍니다. 자, 귀뚜라미를 한번 줘볼게요. 먹는 친구들이 있을까? 어쨌든 이 친구들은 조금만 있으면 먹을 건데 지금 무서워서 그래요. 자, 우선은 이렇게 넣어놓고 잠 좀 재웁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밀엄 보관하는 방법이 너무 궁금하시다는 분이 많아요. 자, 이번에 우리 곤충한 무늬에 극소밀엄이랑 밀엄 굉장히 작은 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큰 거고, 이게 사이즈가 큰 밀엄, 그 다음에 이번에 사이즈가 작은 밀엄, 이런 거는 베이비들, 이건 이번에 들어온 작은 밀엄, 이런 거는 베이비들 먹이기 참 좋죠. 여러분들, 밀엄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면을 이렇게 탈 수가 없어요. 벽면을 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뚜껑을 열어놓으십시오. 제발 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차가운 데, 건조하고 차가운 데 보관을 하셔야 밀엄이 번데기가 안 됩니다. 번데기가 안 돼요. 그러면 오래 보관할 수 있겠죠? 네. 와, 밀엄 진짜 많이 왔어요. 자, 이 친구들 이따가 칼슘제 묻혀서 우리 베이비들 먹여야겠어요.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귀뚜라미, 밀엄, 우리 레오파드 게코들이 다 잘 먹지만 사실 밀엄을 먹이는 게, 여러분들 먹이 관리하는 게 더 간편하기 때문에 밀엄 먹이는 걸 추천드리고요. 우리 애기들 처음에는 귀뚜라미를 더 좋아해요. 먹이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 더 잘 크라고 처음에는 제가 귀뚜라미를 좀 먹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사육하실 때는 밀엄 부침을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왕좌왕 하는데요,
자, 시간이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개체 소개, 그리고 중간중간 알게 모르게 꿀팁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안녕하세요.